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50만 원 월급을 모아가지고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, 건물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풀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시청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렇게 건물주가 되셨는지 부의 축적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다면 궁금합니다. 아니 진짜 우리 기자 저 진짜 궁금했어요. 세영 씨, 야 주님이 되셨다. 예. 다 은행입니다, 은행. 어떻게 하셨을까? 그 노하우 진짜 궁금해요. 저는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, 저랑 비슷한 수입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보다도 더 돈을 많이 모은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,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, 저는. 예를 들어서, 돈을 어느 정도 벌었을 때, 그 돈이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다시 벌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. 오, 돈이 스스로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뭐 예를 깨달으셨다.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적금이라든지 뭐 채권, 뭐 주식, 국내 주식, 해외 주식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었고, 그리고 돈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뭐 사실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무작정 쓰지 말라 이건 아니거든요. 근데 저도 사실 애초부터 저는 하이엔드 소금쟁이였던 게쓸 때는 확실히 쓰지만 대신 안 써야 될 때는 확실히 안 쓰고, 그리고 돈그 지출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, 여기서 더 팩트는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, 가계부 혹시 쓰셨어요? 가계부까지는 아닌데 정확히 내가 월 평균 얼마씩 나가고 있고 어느 분야에서 얼마큼 나가고 이런 것들 항상 체크를 하면서,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줄여서, 사실 제가 지금 지출로 인해서 나가는 돈은 제가 어디서 얼마큼 나가고 있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,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쓸데없는 거만 원도 저는 지출이 없습니다. 왜냐면은 그걸 다 체크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여서. 만 원도? 네,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이사 가는 것 때문에 다시 신청한 건데, 예를 들어서 TV 인터넷 3년 약정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내비두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3년 약정 끝났을 때 먼저 연락 오지 않습니다. 이제 약정 끝났는데 뭐 이렇게 연락 오지 않아요. 그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그쵸.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약정 끝났는데 이거 다시 재약정하면은 제가 혜택 있나요? 그럼 이제 상품권 지불해 뭐 주나요? 그러면 상품권 뭐 제가 34만 원인가 6만 원 받았는데 그렇게 먼저 해서 받는 것들, 요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. 예. 스스로 네네네네. 매니저 안 부탁하고 아니 그거 스스로 다 제가 당연히 해야죠. 이야. 예. 뭐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에도 그뭐 1년에 한번 정도씩 전화해서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데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게 없냐 그러면은 거기서 설명을 해줘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줄여나갑니다. 야, 현명하게 줄이는 거. 네네네. 형 부러우신 것 같죠? 같아요. 이렇게 표정이. 형 예.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. 저랑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셔가지고. 아주 꼼꼼하네요. 저 배워야 됩니다. 네, 형한테 많이 배워야죠.